이분은 간염,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였는데 간 표면이 약간 좀 거칠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고요. 거기에 이렇게 주변과는 다르게 동그랗게 보이는 한 3cm 정도 되는 종괴가 검진에서 발견됐습니다. 그 부위는 MRI에서 보시면은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. 이분은 간암인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분은 왼쪽 콩팥이 이렇게 보이고요. 왼쪽 콩팥의 밑으로 한 이것도 한 3cm 정도 되는데 까만 종괴가 발견된 경우입니다. CT에서 그러니까 왼쪽 콩팥의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종괴 형태로 결국 신장암으로 수술로 이제 확진된 경우가 되겠고요.